안녕하세요. 나무꾼 우드캠입니다. 야, 오늘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오늘 날씨 영하 9도. 이렇게 추운 날 개인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이런 추운 겨울 우리 완초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주의사항. 수성 스테인입니다. 실내용 가구나 실내 인테리어, 목재의 색상을 입힐 때 사용하는 수성 스테인. 수성이기 때문에 영하 날씨에 얼어버립니다. 꼭 실내에 보관해 주시고요. 한번 얼어버린 제품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수성 스테인은 목재의 색상을 입히는 역할이고요. 네, 이건 바니쉬인데 테이블 상판과 같이 오염되기 쉬운 가구는 꼭 바니쉬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목재의 커피나 음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바니쉬로 꼭 마무리. 네, 바니쉬도 수용성이기 때문에 꼭 실내 보관해 주셔야 되고요. 야외에 두시면 얼어버립니다. 마감 칠 순서는 수성 스테인으로 색상을 먼저 칠해주고 완전 건조 후 바니쉬로 마무리. 바니쉬를 칠했는데 왜 저는 거칠거칠 거릴까요? 네, 한 번만 칠하시면 매우 거칠거칠하고요. 완전 건조 후 400방 이상 고온 사포로 살살살 문질러주고 먼지 털어주고 다시 재도포. 이 방법으로 2-3회 반복적으로 칠해주시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바니쉬 마감칠을 완료했는데 색상을 입히고 싶어요. 수성 스테인을 바니쉬 위에 칠하면 될까요? 네, 바니쉬는 목재 위에 코팅을 입혀준 것이기 때문에 커피를 쏟더라도 음식물을 흘리더라도 흡수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바니쉬 위에 수성 스테인을 칠하면 칠해지지 않고요. 네, 색상을 입히고 싶으신 분들은 사포질로 바니쉬를 다 벗겨낸 이후에 수성 스테인을 칠해주고 다시 바니쉬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